이쪽이 울루와투, 에스 울루와투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고, 위치상으로 주소는 잘라니 거리고 마모 호텔, 잘란 마모 호텔로 딱 오면 딱 맞네요. 잘란 마모 반따이 술루반 울루와투. 여기 영업하나? 영업하나 보네. 잘란 마모 호텔. 사람들이 있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방갈로 형태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메인 도로로 조금 앞에 나가면 와룽 앤티하고 울루라는 빵가게, 크로상 하는 빵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소도 하나 있고, 와룽 앤티에서 환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어이구, 원숭이 가족들이 나와 있네. 야, 너네들 웬일도 나와 있냐? 오토바이 온다, 야. 뭐 한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나와 있냐? 원숭이가 울루와투 요 앞에까지 나와 있네. 뭐 이렇게 맛있게 먹냐? 거리의 무법자들처럼 어슬렁어슬렁 차가 오는데도 안 비키고. 자식.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먹을 걸 찾고 있네요. 아, 여기는 약간 특이한 거네. 갑자기 원숭이가 나타나서 요 앞으로 가면은 다리가 있습니다. 정글 위에 다리 샵이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저쪽에 아마 큰 숙소가 있는 것 같네요. 바닷가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발리의 그 엄청난 송충이들, 노래기, 노린재, 송충이, 개미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그냥 걷다 보면 안 밟을 수 없는 이를 어째. 그냥 밟히네. 그냥 걷다 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갈 수밖에. 그 정도로 많네요. 얘네들은 어디서 오는 거야? 이런 숲에서 잎을 갉아먹고 지내는 애들 같은데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카루마룽 또 까먹었네. 저 수호신 가디언 정도의 발리 사람들이 석상으로, 가디언 석상으로 돼 있는데요. 거의 모든 사원에 다 있는 카마마룽. 희한하게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약간 그 스토리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손오공과 삼장법사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유사합니다. 그 중에 약간 그 스타일이 저 카타마룽인지 뭔지 약간 뭐야 그 저팔계하고 비슷한 캐릭터로 나오고, 원숭이 캐릭터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사오정처럼 생긴 캐릭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미롭네요. 여기가 바로 정글. 밑에가 정글 계곡이고, 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울루와투 해변이 나옵니다. 물론 길을 따라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불교 스토리와 힌두교, 뭐 어떤 그 가디언, 그 왕의 동생인 것 같은데, 왕의 동생이 왕의 잘못을 잘못에도 불구하고 왕을 지켜준다는 뭐 그런 수호신적인, 근데 이 그 골룸 아니지 골룸이 아니라 카투발롱, 어렵네요. 이 가디언 형상이 아주 아주 이렇게 좀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가디언, 여기도 어디를 가나 사원 앞에 제가 있습니다. 칼루마투. 뭐 다시 영상을 봐야 이름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마 카페가 열었으면 거기서 아침을 좀 먹고, 안 열었으면 트러거 섭 캠프에서 거기서 3박을 했는데,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좀 쉬었다가 리마로 아침을 먹으러 와야 되겠네요. 여기는 통행이 반대입니다. 반대. 안 열었네. 어휴, 오토바이. 경주형 오토바이를 타고 가네. 먼 거리가 아니라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리마라는 게 오라는 뜻도 있는데, 오 카페 아니면은 페루의 리마인가. 저기가 트러거 섭 캠프, 3박을 한 곳입니다. 아주 아침부터 향내가 뿜뿜이네요. 발리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기원 문화. 이 엄청난 그 기원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발리 사람들한테. 여기가 트러거 섭 캠프 올라우트 발리. 이렇게 기원을 아침에 해놨는데 벌써 여기도 기원. 여기 있고, 오토바이 빌리는 거는 9천, 약 9천원. 달팽이가 있고, 이거 달팽이하고 너하고 있죠. 얘네 노린재 달팽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빗질악질을 하대. 여기 꽃잎들 오토바이 빌려주고. 약간 트러거 섭캠프가 완전 가든형이라 좋습니다. 조용하고 숲속 한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고, 이렇게 물도 흐르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다 좋습니다. 일단 숲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뭐 다양한 새소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개미들도 좀 있고 그런. 오리수나무 같기도 하고. 아유, 벌써 롱테크로 오래 찍었네. 자, 이제 방에 다 와가네요.
야, 요거는 또 다른 달팽이인데. 너는 뭐니? 색다른 달팽이네. 머리통이 크네. 여기는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 더부사리. 꽃잎. 열대 식물들이 아주 그냥 가든이네, 가든. 적당히 관리만 해줘도 그냥 가든이 나오는 이럽니다. 코코넛 나무도 있고. 여기가 숙소. 3박을 한 숙소입니다. 아니지. 저쪽에서 1박하고, 여기서 2박하고. 부엌도 있는데. 아, 무슨 캠프 같은 걸 하면 괜찮겠네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